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더워도 더워도 어쩜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 덥네요. 진짜 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그나마 그늘은 좀 살만한데 완전 그늘 없이 햇빛만 쫙 내비치는 그 나의 가야 할 길을 볼 때면 진짜 와, 저 길을 어찌 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5년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양산을 사야 하나? 와, 양산은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게 우산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비랑 눈만 피해야 할 게 아니라 햇빛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요즘에 양산을 사려고 막 어떤 문구점이나 어떤 뭐 그렇게 양산을 팔만한 곳에는 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양산 파나요? 양산 파나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한 곳도 어느 한 곳도 왜 양산을 안 파는 거죠? 아니 어떤 데는 들어갔는데 양산이래. 양산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오늘은 조금 있다가 또 나가야 되는데, 아, 오늘은 제발 제가 양산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네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냉방병이 완전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목소리나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좀 더 밝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완전 이제는 건강해요. 건강한 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 아주 신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담한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1부 나랑 여행 갈래? 시작하겠습니다. 나랑 여행 갈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세부 이야기 하다가 말았죠? 오늘 또 이어서 해볼게요. 그때 저랑 연주가 길을 가다가 만났던 그 너무나도 귀여웠던 그 여자아이 두 명 기억하시죠? 진짜 애기가 애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 업고 있었어요. 애가 애를. 여자애가 여자애를. 그래서 아, 너무 안쓰럽게 보다가 팔찌도 주고 막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빈손으로 갈 순 없지 하고 눈앞에 빵을 파는 그런 마차, 손수레차 그런 게 보이길래 또 빵도 완전 한 움큼, 아니 한가득, 두 팔 한가득 사갖고서 저희들은 그 여자 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몰랐죠. 이 아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부에 있는 동안 호텔 그리고 택시 타고 어디 뭐 마트나, 아니 백화점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마트, 큰 마트 그리고 뭐 바닷가 이 정도만 다녔기 때문에 몰랐는데, 완전 와, 거기는 다른 나라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아이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우선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솔직히 우리도 서울에 건대나 홍대 밤거리나 좀 그런 술집이 많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가면은, 특히 밤거리에 보면은 바닥에 담배꽁초랑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선 땅이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길이란 게 없었거든요. 길이란 게 없고 그냥 아무데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리고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세부는 산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쓰레기 언덕이라고 할게요. 그런 쓰레기 언덕들이 계속 있었어요. 두세 발자국 가면은 오른쪽에 한 무더기,
또 세네 발자국 가면 왼쪽에 한 무더기, 조금 더 가면은 또 오른쪽 왼쪽에 또 한 무더기씩 이런 쓰레기 언덕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와 또 와 와 경악했던 게 파리가 한국에서의 파리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진짜 와 똥파리라고 하죠. 완전 그 새까맣고 통통해가지고 거의 성인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의 엄지손톱 그만한 크기의 파리들이 한 마리씩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니더라고요. 걔네가 새도 아니고 무슨 새떼도 아니고 파리떼들이 그 성인 남자의 그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파리떼들이 막 20마리? 막 30마리씩 진짜로 막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더라고요. 그게 아 너무 징그러웠어요. 거기가 온통 쓰레기 언덕이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 주변에 정말 많았고 아니면은 바닥에 그때가 태풍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태풍이 와갖고서 비가 오고 얼마 안 된 땅이라 그런지 물 웅덩이가 곳곳에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물 웅덩이 위 이런데 애들이 엄청 모여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가가 사람이 반이고 동물이 반이에요. 동물이 개랑 닭.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닭이. 그러니까 강남을 걸어가는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사람이 반이고 개랑 닭이 반인 거예요. 와. 그리고 파리떼들. 그 여자 애기 두 명을 따라가는 내내 연주랑 제가 너무 놀랬는데 이런 너무 놀래고 아 너무 더러워 막 아 혐오스러워 이런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런 걸 표시를 하는 거 어쨌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의 없고 뭔가 좀 그래 보일까 봐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놀라워하며 그 두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꽤 들어갔어요. 꽤 걸었어요. 되게 덥고 습했는데 택시 타고 호텔 안에 있고 이래서 몰랐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습하고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좀 꽤 한 20분 정도 따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쓰레기 언덕 사이사이에 판자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다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친구랑 저는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옷도 훨씬 세련됐고 또 둘 다 피부가 되게 하얗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 상당히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저희는 피부가 둘 다 원체 한국인 치고도 하얀 편인데 하얀 여자애 둘이서 여름이니까 또 짧은 바지에 나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여자애 둘이서 전혀 여행객들이 오지 않는 길을 둘이 걸어가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런 고개들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저희를. 그래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언제 도착할까 하고 계속 따라가는데 한 20분 정도 들어가니까 갑자기 얘가 우리 집이야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쓰레기 언덕 바로 옆에 판잣집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문은 뭐 당연히 없었고 대문 그런 거 당연히 없었고 그냥 창호지문 같은 거 그런 거 하나가 있었고 또 그 집이 땅에서 약간 떠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이렇게 비포장도로에다가 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이 그래도 땅에서 떨어져서 좀 오두막처럼 지어져 있었는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형태였어요. 한국에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쉬라고 아니면은 등산할 때 좀 쉬라고 생겨있는 그런 오두막 같은 거 있죠.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보다도 훨씬 오래돼 보이고 금방이라도 진짜
태풍 바람 한번 불고 비바람 세게 한번 몰아치면 무너질 정도로 와 허술해 보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 집이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놀랬지만 와, 저랑 친구랑 아 그래 도착했구나 하고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어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문을 딱 열어서 그 안쪽을 봤는데 밖에서 봐도 집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딱 봤는데 어떤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아 여성만 있었다.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둘이 막 얘기를 하더니 저희들을 딱 위아래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막 활짝 웃으시면서 아 반갑다고 반갑다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편의점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거를 막 주더라고. 그게 집 밖에 그게 있었고 걸어가는 길 와중에도 그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랑 친구한테도 그 의자를 내주면서 거기 앉아라 하길래 거기 이렇게 앉았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걸어가고 있다가 도착이야 여기 우리 집이야 하고 받고 아 집이구나 해서 어머니랑 인사를 하고 의자를 주셔서 거기에 그냥 바로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의자에 의자만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왔는데 아 아버지인가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었어. 아버지는 일하러 갔대요. 일하러 가고 삼촌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연주랑 어머니랑 삼촌 그리고 그 여자애 두 명 해서 몇 명이지? 저? 연주? 엄마? 여섯 명이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앉아서 또 의자가 여섯 개가 안 돼갖고서 그 여자의 둘은 서 있었고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앉아있었고 또 빵을 사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빵을 바로 드렸죠. 아 이거 그냥 우리가 선물로 사왔다 그러니 먹어라 그랬더니 아 고맙다고 하고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때 뭘 안 먹은 상태여서 호텔 조식만 먹고 온 상태여서 좀 배가 많이 고팠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빵 사가갖고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사가면 같이 먹잖아요. 근데 바로 방 안으로 그냥 이렇게 냅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먹고 싶은데 우리가 사왔는데 아 먼저 먹자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고 아 배 너무 배고픈데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께서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인데 너네 앞으로 계획이 뭐냐 뭘 할 거냐 막 물어보길래 아 우리 계획이 없다 사실 오늘 호핑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위험해서 취소가 됐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길을 걷다가 얘네 만나갖고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럼 잘 됐다 우리가 너네 세부 소개를 시켜주겠다 저쪽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어떤 유적지? 어떤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소개시켜주겠다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우리 안 그래도 할 것도 없고 여기 세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알겠다고 우리 그렇게 해주면 우리야말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삼촌까지 여섯 명이서 이번에 같이 길을 가게 됩니다. 와 근데 그 애기를 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그 조그만한 애기를 업고 가더라고요. 이름이 멜라니였나? 그 언저리였는데 멜라니? 멜로니?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애기 이름이. 그래서 걔가 이렇게 업고 가는 게 너무 덥고 힘들어 보여서 아, 그 애기 내가 업어주겠다 나한테 잠시 이렇게 줘라 내가 업어주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저한테 바로 주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덥기도 덥고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애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걸어가고 있었죠. 와 근데 진짜 너무 덥고 그때 저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외지힐을 신고 그 더운 날씨에
그 아기를 안고서 걸으니까 와 죽겠는 걸 죽겠더라고. 팔도 막 후두루두 떨리고 먹은 것도 없고 너무 덥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연주한테 이제 연주야 이제 너가 안고 가 해서 연주한테 터치를 하고 이제 연주가 그때부터 또 안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랑 연주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서 분명히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한 30분 걸었어요. 더 걸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많이 걸었어요. 발도 너무 아팠고 또 너무 더웠고 겨우겨우 걸어서 도착을 해서 아기를 딱 내려놨는데 애 막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더 빨리 내려놓을 걸. 아, 너무 힘들었는데 좀 더 빨리 내려놓을 걸. 근데 절대 삼촌과 엄마는 그 아기를 안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안 하나 싶었어요. 진짜 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았어요. 저 그걸 왜 여행하러 가갖고서 왜 남의 아기를 그렇게 안고 30분씩 걸었나 모르겠어요. 저랑 연주가.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세부에 세부를 지켜줬던 어떤 한 남자, 영웅 남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왕검 같은 이순신 장군님?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무슨 바다 괴물이었는가? 그거랑 싸워서 이겨갖고 세부 거기를 섬을 지켜냈대요. 그래서 그 동상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한 재단 같은 게 있고, 그게 끝이었어요. 끝이었어요. 30분을 그 애를 안고 왔는데, 물론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진짜 여기 왜 왔나 싶더라고요. 여기를 왜 왔나. 근데 우선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물어봤죠. 아 멜라니 우리 지금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이 주변에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 저기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있대요. 자기네들도 너무 덥다고 거기를 가재요. 저기 조금만 가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는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걷진 않았어요. 그래도 10분은 걸었어요. 그래도 그 더운 날 1분만 밖에 나가 있어도 더운데 10분만 걸어도 진짜 많이 걸은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호텔을 나와서 연주랑 바닷가 앞에서 놀다가 걸어나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걔네 집에 가고 걔네 집에 그 잠깐 있다가 다 바뀌었죠. 잠깐 있다가 다시 한 30분 걸어서 어떤 관광지 가고 또 거기서 또 걸어서 아이스크림까지 가고 몇 시간을 밖에 있었는데 저랑 연주는 거의 탈진 직전이었고 땀으로 샤워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자 하고 갔는데 저 멀리 이제 다 왔다고 저게 보이냐고 하고 봤는데 맥도날드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게 맥도날드 표시가 맞나? 하는데 물어봐 맥도날드냐고 저거 맥도날드냐? 우리 지금 맥도날드 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맞대요. 맥도날드래요. 그 사람들이 말했던 아이스크림 가게는 맥도날드였어요. 맥도날드가 맞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희가 말한 아이스크림 가게는 맥도날드였구나 싶어서 그죠 거기가 번화가도 아니었고 완전 그런 옆 변두리였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을리 만무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맥도날드 들어가면은 와 시원하겠구나 살았다 하고서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에어컨이 그렇게 빵빵하지가 않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밖에보단 나았지만 거기 안에도 그렇게 한국의 맥도날드나 한국에 있는 다른 식당 가게만큼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밖에보다는 나았으니까 우선 들어왔죠. 들어와서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또 그 여자애들이 막 메뉴판 가리키면서 먹고 싶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랑 연주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갖고서 알겠다고 우리가 사줄 테니까 시키자 하고 시키는데 저랑 연주도 그래도 생각을 하고 온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니까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맥도날드 그런 데는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하단 말이죠. 싸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아 그래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우리 햄버거 하나, 그리고 치킨 그거 조각으로 네 조각 나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먹자,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죠. 근데 갑자기 저 옆에 있던 엄마가 막 그 종업원 하나한테 아니라면서 막 저거 두 개씩 달라고 갑자기 추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개씩 달라고. 그래서 막 근데 그 저 알바생은 막 찍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서 너 이거 아니라고, 안 된다고, 우리 돈 없다고, 위돈머니 우리 돈 없다, 이만큼 못 산다, 우리 그 정도는 아니다, 없다,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줄였어요 다시. 미안한데 다 빼달라고. 다 빼주고 우리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햄버거 하나랑 저거 네 조각 저거 하나랑 아이스크림만 사겠다고. 저랑 연주랑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갑자기 막 추가하길래.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기다렸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원래 콘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웠고, 그래서 그래도 아이스크림 그 콘이랑 그거 좀 썬데이 거 아시죠? 조금 한 1,000원짜리인가? 그거 좀 더 비싼 거. 그걸로 시켰거든요 아이스크림은. 또 애기도 있었고 혹시 막 질질 흘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쉽게 퍼먹을 수 있게 그걸로 다 시켰어요. 그래서 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그 큰 애가 제 입술을 막 가리치면서 프리띠 프리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보같이 또 거기서 흔들려갖고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걸 줬어요 제가. 선물로 가지라고. 와 근데 그 제가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큰애한테 그걸 주니까 동생이 자기도 달라고, 왜 언니만 주냐고, 동생이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언니만 있냐, 내 건 어딨냐. 그래서 당황을 했죠.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이게 단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미안한데 너네 싸우면 이거 하나마저 내가 가져갈 거라고, 안 된다고, 너네 둘이 같이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줬죠. 제가 그걸 주자마자 입술에 바로 바르더라고요. 입생로랑이었는데, 산 지 얼마 안 된 거였는데 그렇게 저희 입생로랑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 바르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그래 나는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 새로 사지 뭐. 근데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예쁘다면서. 그 애들의 그런 예쁜 미소를 보는데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줬어요. 주고 조금 있다 보니까 메뉴 나와서 먹는데 삼촌이 아이스크림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빨리 먹어라, 녹는다 라고 하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아껴뒀다가 이따가 먹을 거라고. 우와 저 거기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녹는다, 금방 녹으니 그냥 먹어라 라고 하니까 괜찮대요, 이따가 먹겠대요. 그래서 끝까지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고, 그리고 그 어린 여자애, 꼬마 여자애도 양이 많았던지 다 못 먹었어요. 한 반절 먹고 반은 못 먹더라고요. 남아서 못 먹나 보다 하고, 보통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버리고 나오잖아요. 다 먹고 나가는데 그거를 챙겨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그거 보고서도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다 녹아버리면 또 배도 부르고 그럼 그냥 버리고 나오는데, 저것도 다 챙겨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막 그렇게 할 정도면 그나마 그 내에서 돈이 있는 거래요. 어떤 특별한 날이라던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먹은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맥도날드 데려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손수레 같은 그런 우리 아이스 깨끼 아이스 바 이러면서 팔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관광지였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저랑 연주랑 생각해보니까 혹시 엄마가 일부러 맥도날드 데려간 게 아닐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덤탱이 썼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좀 어떤 기부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잘 사주고 저희도 배고팠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 또 호텔까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 택시 타고 가야겠나?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긴 콜택시 이런 것도 없고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여기 현지인만 탈 수 있는 그런 지프라였나? 이름이 뭐 있었는데? 근데 분명히 세부 가기 전에 그 유의사항을 봤는데 이거 절대 타지 말아라. 이거 현지인만 타는 건데 너네 거기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타지 말아라 라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현지인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타자 이게 싸다 그래서 그걸 같이 탔어요. 그거 타고 달리니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잘 호텔까지 갔습니다. 호텔 앞까지 같이 갔어요. 그 삼촌이랑 엄마랑 여자애 두 명이랑 저랑 친구랑 저는 호텔까지 와서 그 사람들은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호텔 앞에 왔는데 자기네들을 데리고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 안된다 여기 호텔 앞에 경찰도 지키고 있고 너네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우리가 데리고 들어간다 한들 분명히 막아설 거다 안된다 안된다 라고 했는데 막 막무가내로 막 아 우리 여기 안에서 수영하고 놀고 싶다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려보낼 생각에 알겠다 우리가 물어보고 올 텐데 기대는 하지 마라 아마 안 될 거다 근데 우리는 물어는 보겠다 하고 아 이 사람들 진짜 왜 그러나 싶어. 너무 이제는 답답하고 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기까지 오니까 우리도 이제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우리 방에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 방에 들어간다 그래갖고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기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 앞에 갔거든요. 가갖고서 아 저기 우리가 만난 세부 사람들인데 여기 안에 들어오고 싶어한다 안 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no problem 이러면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친구지 않냐 당신 친구면 상관없다 들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알고 보니까 그게 먼 친척 관계였어요. 하필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와 진짜 하필이면 거기 지키고 있던 경호원이랑 그 사람이랑 먼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아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결국 들어왔어요 안에까지. 그 다음 저희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시작됐어요. 또 말하다 보니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아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 안에서 막 어쨌든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어서 말해볼게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만 해서 한비 가갖고서 완전 쌩 고생만 했네 돈만 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 외에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망고도 원없이 먹었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완전 바다가 보이는 거기 그런 벤치 어떤 선베드에 누워서 친구랑 맛있게 치맥도 하고 좋았던 기억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선 다음 주에 오늘 끝난 그 부분부터 더 이어서 이야기마저 세부 여행담 해드릴게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하나가 있는데 되게 시적이고 뭔가 고민 상담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담담히 풀어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읽어볼게요. 이름은 행복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얼떨떨한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 순간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매일 습관처럼 버릇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늘 계산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나의 콧대 높은 연애에서 어떻게? 그저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그저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고 그가 얘기하는 목소리, 눈빛,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계속 듣고 싶고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닿으면 심장부터 떨리는 이 사람이 어쩜 나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는지. 불과 작년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던 나에게,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살라는 뜻이겠지. 그간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시는 거겠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매일매일 이렇게 왔어요. 지금까지와의 사연과는 뭔가 다른 형식이죠. 지금까지는 뭔가 정말 고민 상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그런 느낌의 사연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기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쭉 나열해 줬는데, 우선은 이름부터가 행복이고 내용만 봐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어떤 벅찬 감정이 느껴져요. 나이는 적혀있지 않아서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오래오래 지금 마음 그대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쁜 사랑 쭉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응원할게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고, 데이트할 땐 어떤지, 어떤 데이트를 하고 서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님, 혹시 제 라디오 지금 들으셨다면 저한테 꼭 또 사연 보내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연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또 보내주세요. 제가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행복이님의 사랑 화이팅 화이팅 응원할게요. 사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쁜 사랑하세요. 2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작부터 1부, 2부 이렇게 달려서 마지막 끝인사를 하게 됐네요. 오늘 2부는 조금 짧았죠. 제가 오늘 1부에서 제 나랑 여행 갈래?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말을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간 배율 때문에 2부에서 사연 소개를 하나밖에 못했어요.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이런 분배를 좀 잘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고 저는 또 금방 늦지 않게 돌아올 테니까 다음에도 꼭 또 재밌게 들어주세요.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우리 안녕 할게요. 안녕. 지금까지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였습니다. 다들 오늘 잘 보냈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쉬워서 모두들 오늘 잘 자요.